여기가 제일 심한 경사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진장 맑습니다. 이게 리를 헥터입니다. 여기가 1피치를 올라선 상태입니다. 아, 여기가 리를 헥터, 리를 헥터 저쪽으로 보이면은 저게 헥터입니다. 저번 주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보그레이크가 보입니다. 지금 빙하 지역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리틀 헥터 뒷모습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게 헥터입니다. 저 정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빙하가 바로 옆에 큰 게 있습니다. 드문드문 빙하들이 있죠.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정상. 저 위에 보이는 게 헥터인데 오른쪽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저 헥터의 정상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상 입지에 거의 올라섰습니다. 여기 리치인데 눈청아라서 못 가고 저기가 정상입니다. 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것만 전쪽으로 믿으면 안 돼. 그것만, 도끼만 전쪽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다리도 제대로 됐나? 오른발을 밟아 서야지, 오른발을. 그렇지. 여기야. 리치에 서서 첫 번째 위험 구간입니다. 오케이. 저기를 올라서야 됩니다. 여기는 실수하면은 뭐 죽거나 병신되거나.
여기가 경사도입니다. 여기 지금 올라왔고, 저 밑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 지금 밑에 뭐 들어왔다. 올라와요. 정연한 씨 정상 도착. 뒤로 돌아보셨죠? 뭐 눌러? 빨간 거 다시 눌러? 빨간 거 눌러면 됐습니다. 드디어 마운틴 헥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산 친구 김난선 축하. 축하. 자, 너무 예쁘다. 보시오. 날씨 너무 좋다. 세상에. 11,000피트 이상 되는 걸로 하나 레코드를 또 했습니다. 리를 헥터가 저렇게 저 밑에 자국들이 선명히 보이죠. 리를 헥터 그레이셔. 아, 스톱. 오케이. 저 밑으로는 지금 그림자가 지고 있죠. 그림자가 너무 많이 지면은 저렇다 막이 나오게 될 경우가 있어서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저희가 정상 도착 12시 하염없이 눈밭을 내려갑니다. 저쪽 큰 비가 구리 보이죠? 빙하 자락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산자락 밑에 올라가는 자 마운틴 헥터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오른쪽 산자락 밑에 보면은 빙하가 이렇게 큰 동굴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쪽을 지나가는데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날씨가 좋습니다. 오른쪽 정상 위를 갔다 왔습니다. 자, 빙하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하네스 로프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폭포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Almost 다 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눈도 살살 내리기 시작하고. 일과가 끝났습니다. 총 10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이 4시 30분, 아침 6시 45분에 파킹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스노우슈즈로 두 번째 시도에서 헥터 정상을 올라갔다 왔습니다.